안녕하세요. 한상은 역할을 맡은 유진입니다. 전 굉장히 많이 와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드라마는 1년 만에 컴백을 하는 건데 촬영이 너무 즐겁습니다. 함께 하시는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또 여기 계신 배우분들 모두 너무너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어서 그 분위기가 그대로 방송을 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너무 즐겁게 하고 있는데요. 부담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예고편 모니터 처음 한 건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느껴집니다. 이번에 드라마 하면서 더 많이 배우고 연기도 많이 늘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요. 호주 로케 촬영을 제일 먼저 거의 촬영을 몇 번 못하고 가서 찍었는데요. 그때 그 키스신이 당연히 초반 장면은 아니고요. 드라마 중간이나 뒷부분에 나올 장면을 미리 땡겨주셨어요. 네, 그래서 네. 저희 만나자마자 거의 키스부터 한 사이입니다. 굉장히 각별한 사이가 될 것 같은데 네, 기태형 씨도 여기서 한 말씀 해주셔야죠. 키스신에 대한 소감. 간혹 어떤 배우분들은 키스신 할 때 뭐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던데요. 저는 사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연기일 뿐이고요. 또 처음 만났을 때 사실 그다지 친하지 못했을 때 한 키스씬이었기 때문에 뭐 그냥 깔끔하고 쿨하게 하고 끝났습니다. 네. 벌써 10작품 영화 드라마 합치면 10작품째인 것 같아요. 네. 7년 됐고요. 그래서 가수 활동한 것보다 더 오래 했네요. 예. 시간이 참 빠르네요. 예. 내년이면 30인데요. 이상한 얘기만 하는 것 같아. 네. 예, 우선, 오랜만에, 그러니까 제가 영어만 지금 세 편을 쭈루룩 하다가 오랜만에 지금 드라마를 해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고 즐겁고요. 저는 또 은근히 드라마의 스피디한 게 저 체질이랑은 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스릴이 넘치거든요. 특히나 저희 감독님 굉장히 스피디하시기 때문에 예, 굉장히 스릴 넘치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네, 그래서 10작품째라고 생각을 하니까 감회가 새롭고요. 그리고 이제 가수로 데뷔를 해서 연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정말 연기를 더 오래 한 것 같아서 연기를 하면서 불편하거나 뭐 부담스럽거나 그런 건 정말 솔직히 없어요. 너무 재밌고 즐겁고 연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쭉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아직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죠. 또 이번에 드라마를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대사가 많아서 그런지 발음이 막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걱정이에요.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조금 더 부담 없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연기력 좀 느는 모습 이번 드라마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